이스라엘 이제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뜻밖의 패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홍수를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성 작은 성인데 여기서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교만했다. 그리고 방심했다. 그래서 아이성이 작지만은 한 12,000명 정도의 그 성이에요. 그런데 2,3,000명만 가면 이긴다 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격하는 쪽에서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그래도 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슬픈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슬픔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응답 주시는 거 일어나라. 그래서 아침부터 뭐 저녁 때까지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가는 믿음 혹은 여리고성을 허무는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패배했을 때 수습하는 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자기가 좌절했을 때 다시 용기를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믿음이라고 보겠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되는데 여기 서쪽까지 건너와서 이런 낭패를 당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패배로 인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정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또 뭐가 됩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심했다 혹은 교만했다 이제 이런 거는 금방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만과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에 진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를 이제 드러내야지 이게 이제 고쳐지게 되고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제 이게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갖다 숨긴 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를 나의 언약을 어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언약. 그 위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리고 전쟁에 승리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약속 맺은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이제 여기 전리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럼 이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 안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여리고 전쟁에 보면은 그 여리고 성이 큰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는데 군인들이 칼을, 총을 뭐 피 흘리고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허문 이 성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갖다 내놔라.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아간이 빼돌려서 자기 집에다가 가져간 거다. 그것이 나의 언약을 어긴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뭐 이렇게 방심하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내가 너희한테 승리를 주게 될 때 조건이 있어. 너희들 전리품은 다 내 거야. 내가 이 성을 허물 테니까 니들은 그냥 한 바퀴씩 돌아. 그것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어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도 뭐가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너희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러면 강이 멈출 거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돌아라.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순전한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성 전쟁에 의해서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전쟁을 잘하고 우리가 제조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닐 건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패배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거둔 전리품 중에 모든 걸 가져와라고 했을 때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 있죠. 귀중품들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다가 가져오도록 해라. 이게 전리품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금이나 은을 이제 아간이 빼돌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값이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아간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7장 21절에 보면 거기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여기 나는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냥 굉장히 고가의 옷이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옛날에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예,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 다음에 탐내어서 가져간다니. 그러니까 이거 탐냈다는 얘기 뭔가 하면 사실은 내 게 아닌데 욕심이 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얻게 된 전리품이니까 이 마땅히 공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탐심이 생기니까 그냥 갖고 싶어서 몰래 이렇게 빼돌린 거예요. 가져가려다가 빼돌린 게 된 거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기 집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자기 집에 이제 그 땅속에다가 이거를 감췄죠. 예, 그 중에 이제 은, 금, 이런 거는 거기다 감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교만 혹은 방심, 이런 거는 겉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뭔가가 안에 있는 게 깨졌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할 때 물건 훔쳤다 했잖아요. 물건 훔치는 거는 절도예요. 남의 거를 가져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이거가 네 거냐 내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거를 내가 가져가는 거는 절도 제가 안 해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아간이 군인인데 내가 나가서 적을 쳤는데 백을 이겼다. 100명을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차지한 건 내 공로인 거예요. 마땅히.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훔쳤다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간은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기여도가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간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절도죄라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파괴시키고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예요. 자, 너희들이 여리고성 이길 거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준 거니까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송두리째 깬 거죠. 이걸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언약을 깬 거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적들이 참 많은데 뭐 여리고성도 큰 성이지만 이겨야 되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든 적든 간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넘겨줬다니까 우리는 가서
전리품만 거두는 거예요. 전리품은 공로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린 게 없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성의 큰 그 영광과 승리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삼손이 두 눈이 뽑히면서 잡혀가서 쇠사슬에 묶이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됐잖아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골칫덩어리인 저 삼손을 잡았어. 삼손이 워낙에 힘이 센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당했는데 삼손을 잡아가지고 눈을 뽑아가지고 이제 사슬에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럴 때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축제했거든요. 그 축제가 뭔가 하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삼손을 잡게 했다. 그러니까 다곤 신에게 전리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재롱 떨어봐라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한테 넘겨줬으니까 다곤 신 영광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잔치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다 모여서 야 이게 웬일이냐, 정말 이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네.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나와서 막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리고성의 그 모든 뺏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치고 그런 큰 축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아이성에 들이닥쳐가지고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이 패배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소유 이런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물질이나 뭐 자기의 명예나 자기 어떤 것들을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땅치 않은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먼저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타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죠.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을 치는 거고, 또 막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시는 거고, 돈을 가지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건데, 이거를 깨게 되면은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삼손의 실패가 바로 그런 실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시린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깨잖아요. 들리다가 와서 당신 나 사랑하면 비밀이 뭔지 알려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 나중에는 굴복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의 증거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 너에게 큰 힘을 줄 테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도록 해. 이랬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나시린이라고 해서 헌신해서 바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파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당연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성 전쟁의 패배는 결국에는 믿음의 패배이고 순종의 패배입니다.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순식간에 인간의 것들로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나타내신 거죠. 야곱이 그 형 에서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이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고생하는 중에도 결혼도 했고, 결혼하는데 14년 걸렸죠. 예, 그 결혼 지참금 주는데 14년 동안 무임 노동해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재산을 많이 이렇게 불렸어요. 예, 네가 일하면은 이제 그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준다 해가지고 막 가축을 이제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고향 여기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와가지고 세겜성에서 아주 망해요.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성 추장이 그 잡아다가 아니 그 구경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성 폭행을 당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가 나니까 가서 칼로 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이제
귀를 흘렸기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다 몰살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때 도망가면서 서원한 게 있는데, 하나님 형무소에서 도망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저 바떠나람의 외지에, 외갓집이긴 하지만 거기를 가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여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자녀들을 거느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거 다 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와 함께.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야곱이 했던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켜요. 예,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했는데, 예, 세겜성 주변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소득의 11조가 뭐고 뭐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야간도주 하잖아요. 야간도주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 야곱의 그 20년의 자수성가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날아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거를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 실패 중에서 그거는 겉으로는 뭐라 뭐라 하죠. 내가 좀 착각했어. 혹은 내가 투자를 잘못한 것 같아. 혹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 뭐 혹은 내가 길을 잘못된 것 같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우리가 파괴시키는 것.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인류의 그 모든 그 타락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원죄가.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죠. 그 금지 명령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도대체 뭘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금지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과일이 도대체 뭐냐, 그 과일의 성분이 사과냐 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마라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잖아요. 네,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니들은 보따리 싸라.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이상하네요. 그럼 뭐 실과 하나 먹었는데 동산에는 먹을 게 과일이 천지인데 그거 하나 먹었다 해서 째째하게 그렇게 보따리 사서 내보내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객이. 지금 이 에덴 동산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다 해라. 그 대신에 요 그 등기부에 이름은 바꾸지 마라. 니들이 다 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 건데 네가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탈취하려고 하면 안 돼. 주권, 주도권을 탈취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에덴동산의 주인이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제 일손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근데 그거를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선악과 먹지 마라 하니까 먹으면 어때는데 사실은 선악과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 내 인생 내가 산다. 에덴 동산은 해방구다. 하나님 말하는 상관없는 우리 동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뭔가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원죄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헌신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한 것을 이루어드리고 할 때는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딱 공급하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그것을 뒤집으면 안 돼. 그것만은 너희들이 꼭 잡고 가라.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살았죠.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이길 때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요단강도 육시가 되는 거고 여리고도 허물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성에 딱 와서는 뭐냐면 이 아간의 죄,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우리가 잘 싸워서 그렇지. 이거는 우리 거지. 전쟁 우리가 했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쟁에 패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군대가 많은데 여리고성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간이 가져가서 감춘 건 아간 한 사람이지 여러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패전하게 됐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간 잘못했으면 아간한테만 혼내켜야지 왜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다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런 거 아주 좌절을 느끼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한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언약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함께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살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한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불행하죠. 예?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아주 헌신해서 키워놨다니까 얘가 살인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뭐 무슨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지요. 내 자식이 왜 이랬을까? 그러네.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오게 되면은 나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언약의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간 혼자의 죄가 아니라 모든 그 전리품을 내 집에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다만 이 아간이 들킨 것 뿐이에요. 아간이 들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죄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시끄럽게 온 나라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 그 하나의 약속을 깬다고 하는 것은 전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첩을 하게 되면, 간첩이 왜 나쁜가 하면 그 사람이 간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쿠바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수교를 했다 그래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쿠바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열받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수교를 맺어서 들랑달랑 같이 한다, 협력을 한다든지 혹은 뭐 비자 면제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 한 가지 사건은 모두에게 오는 사건입니다. 모두에게 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거는 너의 죄가 나의 죄고 나의 죄가 너의 죄고 나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온전하게 약속을 이겨나가는 것은 모든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이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들어오면은 사과를 다 썩게 하잖아요. 예? 귤이 하나 썩잖아요. 한 번에 다 썩는 게 아니에요. 귤이 하나가 썩으면 놔두면 함께 쪼쪼 썩어요. 예? 생선이 이게 상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에 빡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게 상하면 이 딱 가고. 그렇죠.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대부분 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코로나 심할 때 마스크 쓰라, 손 세정하라 할 때 이거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잘 없습니다. 호흡기, 감기 같은 게 잘 안 걸립니다. 이거 깨끗하면 이게 다 감염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두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덮어두게 되면 앞으로 7년 동안 전쟁에 나가는데 허구한 날 하나님이 승리를 주면은 아, 우리 힘으로 했다고 그러고 자기 잘난 척하고 메뚜기 막 뛰어단다며요. 어? 생산가게 망치 꼴뚜기 다 시킨다고. 그러니까 아간 같은 사람이 막 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죄는 아이성 패배로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고 아 아간만 죄 지은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죄를 지은 거구나 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앞으로는 나와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고쳐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할 때 놀라웠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막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가 나가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겁나서 도망가 숨었잖아.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시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잖아요. 숨어있다가.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굴복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서 3,000명이나 이렇게 생기잖아. 그래서 막 부흥이 막 되는데 그 부흥될 때 이제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도 막 충격적인데 은혜가 있는데 사도들이 충만하니까 근데 뭐 안진병까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뭐 5,000명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의 불길에 막 불타올랐어. 부흥의 불길로. 그런데 이 부흥의 불길을 아주 그냥 이렇게 찬물 끼얹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했느냐 할 때 구제헌금 하라 하니까 우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한 거죠. 그랬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처음에 작정하기는 내가 밭을 팔아서 100을 다 헌금하겠다 한 거예요. 광고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랬는데 막상 50은 하고 50은 아까우니까 안 했어. 그래가지고 딱 갖다 냈는데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는 사실은 50만 했고 50은 집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50했으니까 이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이거 전부 다예요. 그랬더니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예요 막 그러는 거야. 부부사기단이야. 부부사기단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갔다가 장례 지나고 오니까 몇 시간 있다 또 부인 삽비라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전부 다냐니까 진짜예요 라고 자기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너도 죽어라 해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막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가 됐는데 찬물을 끼얹어서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만약에 재산 절반이 재산 전부다라고 하는 거 하고 묻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재산 전부하고 절반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다 똑같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헌금해서 구제헌금 해서 칭찬받은 사람하고 아주 구제헌금 안 하고 한척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돼?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정말 이렇게 5,000명 그게 크게 부흥하는 교회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부흥의 역사가 그야말로 소멸돼요. 예, 소멸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그냥 구제헌금 할 것도 안 해요. 시험 들어가지고 저것만 하지도 않고 막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을 때 싹 뽑아냅니다. 그래야지 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거룩한 역사가 계속될 것이고 교회가 참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내가 도왔어요 그러고 막 광고해가지고 자기 칭찬을 다 받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 빼돌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넘어지더라도. 그런데 그 넘어짐은 뭐냐면은 교만과 방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섰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왜 방심하고 섰다고 생각할까라고 할 때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여파가 나왔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아이성이도 함께 되는데 어느 날 승리에 도착이 된 거죠.
어느 날 승리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이성 이런 것 정도는 대충 밀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너에게 승리를 줄 것 같으면 전리품은 전부 다 나한테 가져오라 했는데 아간이 자기 밑에다 감추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자기 명예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먹고 갉아먹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번 넘어지더라도 일곱 번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내가 한다 또 막 내가 잘났다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잘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아이성 100개가 오더라도 100개를 다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깬 언약을 우리가 아간처럼 물건 훔쳐다가 감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다 내 거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 다 감춰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막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그 약속에 뭔가 하면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해버렸잖아요. 못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아가는 이제 그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장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이제는 됐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연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다시 아이성 전쟁에 나가더라도 이제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약속.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과 화해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앞에 평탄한 길, 승리의 길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 네, 3월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봄이 찾아왔잖아요. 네,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믿음의 실제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뭐냐면 내가 왜 내 거라 했을까? 내가 왜 내 영광과 내 거라 했을까? 이거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되는데 언젠가부터 내 거라고 내 힘으로 했다고 여기 손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자기 자랑과 자기의 어떤 것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 두더지가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신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탁 일어나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댔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내가 싸워서 이긴 거라고, 그리고 이거 좀 더 갖고 싶다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그러합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회복, 진정한 순종의 회복, 진정한 믿음의 회복, 여기에 우리 아이성의 실패가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승리의 날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허물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나는 정말 미약해요. 나는 정말 미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퇴행성이 되고 많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다 뭐 허리 아프다고, 다 뭐 50견이라고 그러고, 다 눈이 침침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능이 막 돌아갈 때는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애들 때는 몰라요. 청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불량되고 오작동 나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고 싶은 생명의 이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저 나이 80이 되고 나이 100이 돼도요, 청춘이에요. 속의 마음 생각만큼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준다 했기 때문에 넘겨준다는데, 왜 전리품 딱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탁 바뀌어가지고, 아, 갖고 싶은데, 뭐 여리고성은 뭐 우리가 한 거지. 이렇게 되냐고 이제.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야, 신앙의 문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 했으면 그거를 깨닫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내가 밥 먹으면 산다지만 사람이 밥 먹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럼 깨져나가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왜 추방당했냐면 내 거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데 니들 다 쓰라 했잖아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선악과를, 내가 뭐 다른 거를 먹든 말든 간에 모두 하나님이야. 그럼 내 인생의 마지막 것은 뭐냐면 이거를 뺏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예? 내 거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져나가야 돼.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전되면 안 되는데, 이게 회전되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 애도 안 놓고, 내 인생 내 마음 사니까 뭐도 하고, 다 비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네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이 땅에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생명,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전쟁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하라 했어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진정한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진짜 아이성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게 멈추게 된 거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복종하고 나가는 신앙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훔쳐가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는 죄, 이것 때문에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살아갈 때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